지금.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는 저기 가고 있어요. 엄마 늦을까봐요. 천천히 가자. 아, 천천히 가면 안 되고 시간이 빠릿빠릿해야 돼요. 어머 유진아 이모 기억나니? 이것도 샀어요. 이거 샀어요? 그랬어. 어머 근데 야 키가 하루 친구인데? 하루 하루 어린이집 친구들이 비슷해. 이 정도야. 엄마 제일 늙었어요. 엄마야 엄마야 엄마예요 엄마예요. 우리는 샀어 샀어. 짠짠짠짠 가자 가자. 나 이거 가죽 가자. 이거 선사리 그거 하나씩만 하세요. 한 번 더. 어 이거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보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게 되게 예뻤어. 우리 바람 부니까 딱 좋을 것 같아. 어머 이뻐라. 아이고 예쁘다. 어머 예뻐라. 이거 맞는 거 아니세요? 너무 예쁘지? 아빠다 아빠. 어머 이모는 이 꽃이 너무 예뻐. 이 진짜 무거운 건데. 엄마 소리가 너무. 와, 얘들아 저 후렴 봐봐. 엄마 뭐가 예뻐요? 너무 소리 예쁘지? 어 맴맴 이거는 매미 소리야. 어 너무 예뻐. 와, 이 여름스러운 이 분위기. 우와. 와, 좋다. 너무 매미가 울고 있어.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너무 예쁘지 않아? 잉어가 있어. 잉어가 있어, 잉어가. 잉어가 있어, 잉어가. 어, 물고기가 있었어요. 오빠, 이제 드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야지. 이게 너무 예뻐, 얘들아. 와, 이 가을꽃. 무서워. 꽃. 와, 하루 너무 멋있다. 하루 부위. 이래도. 하나, 둘, 셋. 짠. 오, 예뻐. 와, 이쁘다. 와, 이 색깔이 가을이다, 이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예뻐. 가을 꽃들이 막 이렇게 폈어요. 우와! 너무 예뻐!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작년. 와, 진짜 예쁘다, 꽃이! 어, 맞아. 우리 오늘 또 볼 거야. 우와, 너무 예쁘다! 심쿵합니다. 이루 어디 갔어요? 이루! 아하하하하! 귀여워! 너무 예뻐! 아, 예뻐! 아, 귀여워!
마음이 아직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하루가 가르쳐줘 유주한테. 이러고 해본대. 이루 보고 따라해봐 이제. 줘봐. 오, 오 잘났다. 이렇게 안 익었으면. 어 살살. 어 봐봐 봐봐. 우와 너무 잘했어. 하루야 진짜 잘한다. 하루야 하루야 유주랑 인사해. 이루도 유주랑 인사해. 안아줘. 우와 안아줘. 내일 만나. 지금 졸려. 아, 이루 졸리는데 지금 어떡하냐. 이렇게 열심히 놀고 또 애들이 갑자기 온천이 가고 싶대서 온천을 가려고 해요. 너무 좋은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용서 어디서 하시지? 우리 동네께 더 맛있을 것 같고 양도 많고. 잘 먹겠습니다. 얘들하고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밖에서 달리는 이 빡센 하루. 맛있다. 하루는 뭐가 재밌었어? 마지막에 종이 비행기. 뭐 종이 비행기 한 게 재밌었어? 응. 유지랑. 아 좋다.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스. 아 밖에 배경 봐. 와 멋있다. 여기가 열려? 아, 열리면 큰일 나지 우리가. 멋있지 않아 이거? 아 고마워. 안녕안녕. 엄마 먹을게요. 고마워요. 今日のこれって何なんですか？今日のランチ。じゃあ私サバの味噌煮一つとタコの味噌。じゃあ同じ二つ。はい、お願いします。 이게 사바노 미소니 스케모.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거네. 그 콩 비지로 만든 거. 그러니까 무 이제 요즘 무가 또 맛있어 제식이니. 이게 바비에 얹어서 따뜻한 바비에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어. 오늘 수염 장난 아닌데? 여보 수염 며칠 안 깎았어? 해적으로 해야겠다. 해적. 해적 선장 같아. 해적 선장. 깎으라 했다. 3일에 그렇게 된다고?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생선은 가게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무리 내가 해도 저 깊은 맛은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굿바이. 안녕. 고니치와. 소모리타사야장네. 고니치와. 동생들끼리도 친구고 또 카야즈끼리도 친구예요. 같은 멘션 같은 초등학교 관리죠. 너무 잘. 웃겨.
애기들끼리 진짜 엄청 애기였는데 지금 커가지고 두 살이었는데 지금 곧 있으면 네 살 되네요. 다이소 왔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아직 8월인데 벌써 이 할로윈 대잔치예요. 역시 일본은 할로윈에 정말 진심이에요. 매년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아 올해도 할로윈이. 아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있다. 어머 이것도 귀엽다. 해피 할로윈 귀엽네.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짠 사야겠어요. 미리미리 8월부터 이렇게 사야 돼. 그래야지 저 이쁜 걸 살 수 있어요. 와 이거 이쁜데. 역시 미키가 제일 귀여워. 라무네 너무 귀여운데. 할로윈 느낌. 사탕도 있어요. 왜리 과자가 진짜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얍. 와우. 와 카라멜 콘도. 페트비빔면도 있어요. 나 이번에 막 들고 왔는데. 너구리 컵라면도 발견했어요. 100엔이면 싼 거 아니야? 우와 대박인데? 한국 거가 짱이다. 와 요즘 한국이 진짜 인기인가 봐. 이런 불고기 맛? 김밥 맛이래요. 이것도 한국 놀이래. 무슨 이렇게 한국이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요즘 다시. 포켓몬 후회가게. 또 이런 건 또 한번 사보지. 이게 더 귀엽다. 근데 기간 한정이에요. 오! 요구르트 그미 젤리그미.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여기 있네. 한국 거를 또 다이소에서 이렇게. 짠 너무 신기해요. 대박. 아주 여기 한국인데? 한국 같아요. 한국 게 왜 이렇게 많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주식 회식? 나 초등학교 때 2000년도까지만 팔았대요. 세상에. 그런 것 같아. 나 어렸을 때만 봤던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근이에요. 육수를 얻을 수 있어요. 저게 껍질째 두니까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조개는 너무 조금 나왔지만 이제 이걸로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흙이 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 잘라서 여기 동그랑땡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넣는 건 이 한 팬.
저녁을 먹어볼게요. 돈을 모아서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토마토. 이거는? 이거는 당근. 그거는 햄버거. 햄버거 먹고 싶다. 엄청 맛있어. 먹을 줄은 알지 않아. 이거 고기랑 한 팬. 하루가 그때 먹 골랐던 한 팬. 맛있어요. 다행이야. 왜 한 팬이 있어? 그래야지 고기 그게 부드러워지거든. 이렇게? 부드러워. 맞아 맞아. 두부 좋아하잖아. 다행이야. 어때 연근 허리야? 이거 먹어볼게요. 분열 연근. 이거 바삭바삭 먹수. 깔아줬어. 됐어요? 엄청 맛있어. 뭔가 조개를 넣었잖아. 조개. 맛있어. 잘 맛있어. 고마워. 거기서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를? 엄마가 열심히 만들었지. 재빈이가 슬픈 넣었어. 그거 조개를 먼저 싼 다음에 그냥 건져내서 그 조개 하나하나 손으로 닦았어. 엄마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이거 열심히 만들었어. 맛있어요. 짠짠짠짠 왔어요. 이리 형 안녕. 하루 잘하고 와. 바이바이. 가세요. 이리 들어가세요. 이모들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안녕하세요. 짠.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을 위하여. 우리 애들을 위한 거 맞아? 엄마를 위한 거지. 와 진짜 얼음이... 시원해서 왜 이렇게 시원하나 했더니 얼음이 들어있어. 얼음이 있어. 짠네? 그러니까 살얼음이. 와 역시 한국 식당. 이걸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걸 올렸어. 그치? 아이, 그러니까. 알지, 알지. 지금 이제 자신감 한번 붙었는데. 어울려. 근데 멋있다는 말도 어울려요. 지금 이 순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김 엄마 밥 싸. 이리와 김 밥 싸줄게요. 아이고 예뻐라. 이리 잘 먹어. 언제 먹었습니다 하면 안 되지. 잘 먹었습니다인데. 저 고급 콜롬비아 어쩌고저쩌고. 이거 새로 나왔어. 이거 엄청 괜찮을 것 같아. 맛있더라고. 나는 괜찮았어. 이거는 일본 거는 텁텁하지 않고 그냥 다니까. 일본 과일이 너무 달아. 맞아.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벌써 나왔어 설마? 엄마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애들이 늦었나 싶었어. 우리가 늦은 건 아니죠? 하루! 엄마 손을 쥐면 놀러 가. 잘했어. 손을 쥐면 놀러. 우리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 안녕 선우야. 우리 가서 놀러 가자. 우리 애들아 조심해. 안 넘어. 얘들아 거기. 얘들아 조지. 너무 귀여운 게 많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볼 건데 이거 봐. 구미가 신기한 게 엄청 많아. 말랑말랑 재미있는 한글 젤리래. 생각맛이 나는 구미래. 이거 저번에 샀는데 소다 구미. 이거 한번 사볼까? 소다 냉류 아오이 구미. 이루는 링고가 좋아? 사과가 좋아? 딸기도 있는데? 그럼 이루 이거 갖고 있어. 유바리 메론 여기. 딸기야 또? 알았어.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귀엽다. 코이스르 키사레. 이것도 다 로프트 한정이래요. 시바켄. 아 근데 요즘 팡 약간 이런 옛날 스타일이 계속 인기 있네. 탑브리 내기빵. 아 그때 내기빵 이거 먹었었는데 신랑이 맛있다고 했던 거 찍은 거 같아요. 약간 이런 옛날 느낌. 근데 굉장히 가격은 좀 나는데 귀여워. 빵 모양이 이게 빵 모양에 이게 응 상자래. 너무 귀엽지.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 티 이런 것도 참 귀엽네. 마가린 샌드 이것도 아 정말 옛날 느낌. 참
가을이 오고 있네요. 오늘은 한국에서 갖고 온 이 곰표 맥주. 한국의 밀가루 회사에서 만든 맥주야. 짠. 프루티. 뭔가 아와가 すごい. 지미츠야. 전혀 달라. 난 밀맥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프리티야 나 진짜. 썸머일 그냥 이거 맛있어. 레벨이 높아요. 짜잔 이츠라면 이것도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사골 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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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이 아니라. 평범한 콩나물 같은 느낌? 후추가 근데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거. 어디까지 보여야 돼? 한국 거니까 이 한국에서 갖고 온 걸. 이게 어디지? 고촌스 브루코. 한번 더 보자 이거. 시골 곰탕. 곰탕이라니까 곰탕이 아니라. 시골 곰탕 되나 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역시 한국은 본뜨라면이 더 맛있어. 봉투에 들어있는 아 라면. 봉투라면? 컵라면보다? 맞아. 왜? 왜? 모르지. 봉투로 만들면 더 맛있게 더 맛있겠다고 생각해. 봉지라면 아 봉지가? 뭐가 재밌는지 모르네. 그 어색함이 딱 좋아.